이게 옛날에 고안이다. 구두 만들던 그런 가게 느낌이잖아요. 경찰서 파출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아, 저기 뭐가 있네, 구두방이. 토재화. 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와, 네, 엄청 넓구나. 다 사라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수제화, 재화공과 작은 공장들이 신발 산업의 맥을 잇고 있다는데요. 여기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게 뭐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신발 만들기 전에 이제 원단 재단하려고, 네, 원단 정리하는 거예요. 네. 어, 이게 커요, 원단이? 몇 년 하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젊어 보이는데. 2009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네. 아버님이 하시던. 아, 네. 아버님이 하시는 거. 예. 네. 저는 이제 판매로 시작해 가지고 네, 제조도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야,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 저기 위에 계세요. 네. 아, 위에 계세요? 네. 아들에게 신발 만드는 일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양상동 씨. 50여 년을 한결같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제화를 만든 재화공입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여기까지 오시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뭐 일하는데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나는 이 구두도 좋지만 내가 이 범촌동서 자랐단 말이에요. 아, 원래 부산에서 나신데, 야? 네, 네, 대원동서 나서, 아... 범촌동서 자라다가, 이제 어릴 적에 서울로 갔죠. 아... 근데 이 범촌동에 대한 기억이 아주 이만큼 있는데, 찾을 길이 없네. 저도 그 어릴 때도 한 17살 부산에 와갖고, 나 고향이 진주 산청인데. 그러면 기억이 없겠네요. 나 간단히 오셨네. 자라와갖고, 지금까지 구두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산청서 와서, 그때는 이 저 신발이 호황이었죠, 부산이. 그러게. 그때는 이제 기술 하나만 해 먹고 산다 했고 공부 안 하고 신발 배웠는데 그때 운동화 주로 했거든. 아, 그때 포화 종류를 했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뒤에 이제 우리가 해카가 이제 구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발하고 해갖고 가죽 구두로 만들었거든. 그리고 우리 일 배울 때는 이건 이제 이것도 기술이라고 이제 위에 이제 기술자들이 기술을 안 밝혀주거든. 미싱재기 이제 이쪽에는 재봉이 제일 큰 기술인데 미싱 방냉기. 예. 미싱 부속을 빼가 앞에 집에 갈 때, 기술 못 빼고. 저기서 안에 복집 있는데, 부속을 빼가 빼면 이제 그, 못 하거든, 그렇게. 자꾸 미싱 건드린다고. 기술 못 빼고. 그때는 어떻게 그러는 몰라. 기술을, 요새 같은 밝혀가지고 일을 시키게 되는데, 기술 빼고 싶어서 기술 못 빼고 그랬거든. 자기만의 그 노하우니까. 네, 기술 못 빼고. 선배들의 어깨 너머로 겨우 기술을 배웠다는 양상동 씨. 평생 신발만 내려다보고 산 그의 아내 김현숙 씨도 재화공입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짝을 만나 40여 년째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함께 나는데 자, 이분들 러브스토리가 궁금하죠? 두 분 언제 만나셨어요? 21살 때. 몇 년도인가 그러면요? 81년도인가? 81년도예요? 응. 해운대 놀러 갔다 만나갖고. 해운대요? 그래갖고. 백사장소? 그래,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신발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예. 아이고, 그래, 만나갖고. 신발 얘기하면서? 꼬올끼라고. 아니, 그때는 신발 얘기 안 했죠. 무슨 얘기 했습니까? 좀 공간을 많이 쳤어요. 이 양반이? 예, 나는 옛날에 양화점을 다녔거든요. 예. 그 양화점 소리를, 양과점이라는 소리를 들어. 양과자루? 예, 예, 예. 그 잘못 알아들었어요. 아. 계속 양화점인 줄 알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발 공장을 했거든요. 어. 양과점보다는 양화점이 낫지, 그래도. 그래, 그때 이 사람 꼬시 끼라고 딸기 많이 사줬다. 삼랑진 가면 그 딸기밭하고 있거든. 예. 물거 원동 삼랑진 가면 그 딸기밭이 많이 내고. 어머니는 좀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저요? 예. 예. 남편 옆에 있고, 든든한 아들 옆에 있고. 신랑이 원체 잘하니까 행복하십니다. 거의 붙어 있으니까 별로 안 봐요. 많이 싸워요. 그래요? 아니, 신랑이 원체 잘한다는데요. 싸울 일이 뭐 있는지, 사람아. 그렇다고 뭐 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할 얘기 없어요. 근데도 옆에 눈에 보이는 게 싫어요? 아니, 아니. 일을 하니까 서로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 나이가, 예. 그저 아내, 눈앞에 얼쩡거려도 싫어하는 나이가 됐어. 그래, 일요일도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일찍 나와서
산에가 비고 집 안에 있어요. 네. 집에 있어. 하루 좀 비워줘야 돼요. 집이 네. 미싱이 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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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요. 쟤들 은퇴할 나이 됐어, 내 매일. 그래가니까 미싱 잘 되는 거 딱 이거만 먹으면 안 되고. 나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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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그 나와 나와 나와. 그 평소 때는 웬만하면 이 미싱이 잘 되는 미싱이거든요. 근데 오늘 상이 미싱. 주인 닮아서 그래 그게.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몇 년 쓰신 거예요? 뭐예요 미싱요? 네. 보통 동안 20, 30년 다 쓴 거지요. 미싱은 전부 다 그리 된 거예요. 20, 30년씩 다 된 거예요. 이거는 일제 일본에서 저희가 그 일본에 쓰던 걸 갖고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발이 이 낡은 재봉틀을 거쳐갔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솜씨 좋기로 유명했던 부부가 등 떠밀리듯 말도 통하지 않는 일본으로 떠나야 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우리도 신발 만 걸 좀 알지. 벌써 판매를 모르니까. 일하는 사람은 대화도 안 되고 거의 뭐 우리도 좀 그러니까 좀 힘들지는 게 하겠어요. 신발 공장을 한 진짜 이거라 한 대여섯 번은 공장 문 닫았어요. 그리고 일본 간 것도 그리고 공장 하다가 문 닫고 간 거예요. 공장이 잘 되면 거기 바로 일본 가겠어요. 인생이란 원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죠. 넘어져도 늘 오뚜기처럼 일어섰지만 IMF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손에 익은 기술 하나만 믿고 바다 건너 일본으로 향했다는데요. 애들 어린 게 둘이 있어 나니까 저녁마다 전화 와갖고 이제 저것만 좀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많이 울었지 안 그래도 보이거든. 돈은 벌러 갔는데. 그러니까 아까까지 이랬지 뭐. 돈은 벌러 갔는데. 그러니까 뭐 남의 여가든가 말든가 날도 우리한테 막 독세같이 일한다고 그리 일한다고 막 그래 해도 빨리 벌어 빨리 해가지고 빨리 가야지 집안 잡아 빨리 벌어야지 그러니까 막 우리는 진짜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냥 진짜 딱 먹는 거 얘는 진짜 그리 있어도 식당에 가서 밥 한 번 안 먹고 뭘로 한 번 안 가고 진짜 계속 입만 쌓일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어차피 일본 갔으니까 한 달에도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도 빨리 나와야지. 목적이 빨리 벌어갖고 집에 가야 한국에 가야 들어간다. 그 목적밖에 없으니.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일만 일 더 열심히 보고 싶을수록 일을 열심히 하죠.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과 생이별을 했으니 마음이 오죽 아렸을까요? 자식은 자녀는 아드님 한 분 두셨어요? 야하고 여동생 밑에 연년생 하나 있어요. 그럼 뭐 어디 뭐 휴가도 못 가셨겠네요. 그 맨날 공장 일하는 게 후가고 뭐. 아이들은 누가 봐요? 애들 공장에 그냥 뭐 와서 그냥 뭐 공장에 뭐 아놓고 말마다 저 노란망 저 놔놓고 저거 놀이터가 이 공장이니까. 그럼 애들 그냥 여기다 그냥 풀어놓은 거네요. 그렇지. 거의 뭐 애 볼 사람도 없고. 재밌었어요 공장에 노는 게? 근데 저희 동생하고 공장에서 할 게 많았어요. 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고 네. 저런 거 이제. 장식 같은 거 끼우는 것도 있고 저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저희는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이제 끼라고 뭐 끼고 네네. 이런 거 끼라고 일도 뭐, 하고 앉아서 끼고 예. 며느님은 안 나오시죠? 예. 애 본다고 집에. 애 본다고. 왜 손주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네. 없으면 저 사람도 손주 옆에 떠버리고 손걸이 다 버리고 예. 부모님의 일터를 놀이터 삼아 자란 아들이 같은 길을 걷게 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신발에 대한 열정과 솜씨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들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아버지는 그냥 장인이고 수자 장인이고 그냥 기술자로는 어디 가도 안 지는데 아버지보다는 사업적으로는 제가 나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낫고 예, 그걸로 저한테 도움을 계속 주고 계시고 예,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시작도 신발이고 뭐 종점도 신발 공장이 종점입니다. 이제 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니까 신발이 이제 이렇게 신발 공장이 종점입니다. 생각이 다른 건 이제 할 일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신발이 참 고마운 거죠. 저도 다른 것도 솔직히 식당에서 일이 없을 때 설거지하러 가봤거든요. 식당에 설거지하러 가는 것도 우리가 집에서 내 설거지하는 거하고 식당에 설거지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가는데 신발이 제일 편해요. 편하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니도 천직이다 신발이. 고맙습니다. 예, 예. 아,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그래요. 네. 네. 아이고 잘 가세요. 예. 네. 과거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는 신발 기술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든든합니다.